오늘은 식사 대용으로 먹기 좋은 건강한 쌀빵을 소개해 드릴게요. 숲속 정원은 100% 양평 유기농 오븐도 현미로 만든 천연 발효 쌀빵과 현미로 만든 누룽지 마늘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식품 첨가물, 보존료, 착향류, 색소 등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유익한 토착 효모균을 오랜 시간 발효시켜 소화가 잘 되고 몸에 이로운 빵으로 바쁜 현대인이 간단하면서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곳이에요. 호두 깐빠뉴는 부족할 수 있는 영양을 호두와 건포도로 채웠어요. 호두와 건포도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니 한 끼로 먹기에 부족함이 없겠죠? 유럽인들의 식사빵으로 알려져 있는 깐빠뉴는 시골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몸에 좋은 오븐도 현미로 만든 깐빠뉴로 맛있는 세 가지 빵을 만들어 볼게요. 양상추를 식초물에 담가 깨끗이 씻어주세요. 씻은 토마토는 꼭지를 떼고 슬라이스로 잘라주세요. 올리브를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양파는 조금 두껍게 썰어주세요. 도톰하게 썰은 깐빠뉴를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버터를 두르고 양파를 구워주세요. 버터를 넣고 새우를 구워주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주세요. 영상처럼 준비한 재료들을 깐빠뉴에 올려 샌드위치를 만들어주세요.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새우 깐빠뉴 완성이에요. 베이컨을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베이컨은 기름기가 적은 것으로 구입해주세요. 삶은 계란은 껍질을 까서 준비해주세요. 계란을 으깨주세요. 마요네즈와 후추를 넣고 섞어주세요. 빵에 에그마요와 베이컨을 듬뿍 얹어주세요. 그 위에 슬라이스한 사과를 얹어주세요. 사과의 식감과 새콤달콤함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치즈를 빵에 듬뿍 바르고 무화과를 올려주세요. 저는 담백하게 먹기 위해 잼을 바르지 않았지만 크림치즈와 잼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크림치즈 전에 잼을 발라주는 것도 추천해드려요. 만들어놓은 새우 깐빠뉴를 푸우가 먹어버려서 다시 만들었어요. 숲속 정원 덕분에 한 끼를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빵을 좋아하신다면 현미 깐빠뉴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